가지고 가보겠습니다. 가지고 죽이지 않고 가지고 가볼게요. 어? 설마 그러면 오답방 나오나? 빨간색 방 나오려나? 뭐야? 뭐였지? 어 뭐야! 아니야,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플레이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. 그지! 이거 봐, 맵이 바뀌었잖아. 거울 괴물 나오잖아요. 아,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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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아파, 이것들아. HP 77. 괜찮네. 이거 가만히 있으면 피 차오른다고. 놀라운 게 뭐냐면, 내가 죽으면은 그 자리에 고깃덩이가 생긴다? 이렇게? 끔찍해. 역겨워. 문이 뜨겁다. 갈 수 있나? 어씨, 겁나 때리네. 거울 주제. 왜 문이 이렇게 위에 있어요? 공사하다 말았나? 저 기차 괴물이에요. 쏠 준비. 야! 아닌가봐요. 잘못 알았나? 왠지 모르게 위화감이 느껴진다. 아, 게다가 이 열차 터널을 막고 있다. 아, 내가 저기에서 글 읽으면 덮치나 보다. 제가 나를 그 전까지는 공격이 안 되나봐요. 읽기. 페이지 1. 삶은 언제나 혹독한 법이다. 사랑은 영원히 잊혀졌다. 그들은 천장의 선풍기에 매달려 그 아래 바닥을 쳐다보고 있다. 이제 와야 되지 않아? 온다 온다 온다. 아파! 안 죽어! 역시 망치가 짱입니다. 일단 연사 속도가 너무 느리죠? 막상 써보니까? 데미지가 그렇다고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. 기차도 부수는 오암마.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았는데. 헬로. 뭐야, 어디가? 어우, 놀래라! 맞다이다, 이 자식아. HP. 어우, 60. 좀 위험해요, 지금. 좀 천천히 갑시다. HP 회복 좀 하고. 시간 지나면 다시 천천히 차오르거든요? 연속으로 맞으면 죽어요. 여기 막혀 있고. 자, 페이지 1은 아래를 보고 있는 거야. 알았죠? 기억을 해둬야 돼요, 이거는. 퍼즐이라. 오암마 보고 도망친 것 같은데. 아, 그런 건가? 그러다가 내가 총을 딱 드니까, 아, 오암마 없구나! 이러고 들이댔는데, 내가 다시 오암마를 꺼내서 이미 후회했죠. 하지만 후회해도 늦었지. 탄총 탄약을 집어들었다. 아, 탄 주지 마. 의미 없어. 뭔 소리야 방금. 체력은 다시 100으로 차있고. 화장실이네요 또.
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. 애초에 이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다. 이것이 날 행복하게 하는지 슬프게 하는지 모르겠다. 우린 아이를 가지게 될 것 같다.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은 참 고통일 수 있죠.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아이를 가져야 된다 이거야. 피임 잘하고. 피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아 쥐구나 있는데 피임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. 필수지. 이런 걸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고. 페이지 2. 삶은 언제나 혹독한 법이다. 그리고 저기 다리가 바로 가까이 있다. 그들은 입을 크게 벌린 채 물속에 떠 위를 바라보고 있다. 아래 위? 보통인 것 같은데? 애초에 세 번째 건 움직이지도 않았잖아. 가자. 아마 남자 칸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가면 끼익 하고 열렸던가? 아 잠겨있는 걸 확인하고 다시 갈라 그러면 그럼 아마 저게 무기가 있을 거예요 제 기억상으론. 어? 왜 다치고 난리야. 이게 찌르는 속도가 아주 장난 아니라고 촛촛촛촛촛 이러고 찌른다고. 근데 오한마보다는 아마 데미지가 낮을걸요? 나 오한마 계속 쓸래. 나 어디서 왔냐? 아, 이제 내려가면 되는 건가? 아닌데. 올라가야 되는 건가? 고장난 것 같다. 에? 아, 이제 퍼즐을 알아냈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되는구나. 그래. 왜 또, 칼로 쑤셔볼까? 애매하죠? 상당히 많이 때렸는데 또 한참 뒤에 죽는 거 보면 무기를 왜 이렇게 다 애매하게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어. 이제 오한마가 최고인듯? 칼이랑 오한마를 연계해서 잡아보라고요? 무기 이렇게 체인지하는데 약간 쿨타임이 있어가지고 더 안 좋을걸? 내려오고 이쪽으로 가면 아래 위 됐냐? 안 열리잖아 거지야. 뭐야 이거. 삶은 언제나 혹독한 법이다. 그리고 이 일은 불공평하다. 여성은 지금 날 웬 곁눈질로 날 쳐다보면 조리 부품 위에 누여있다. 웬 곁눈질. 어 이제 이거 움직이네. 어 깜짝이야. 아 놀라라. 아 됐다. 아이씨 아 여기서 피나 기분 나쁘게. 열렸고 굉장히 어둡네. 이쪽에서 개소리가 들렸으니까 이쪽으로 가봅시다. 어 역시 강아지 소리를 따라가야 되나봐요. 뭐 이렇게 많이 있어? 자물쇠 따개 권총 타냐 고장남
왼쪽부터 가봅시다. 아니야, 오른쪽부터 가봅시다. 막다른 길. 뭐야, 길이 왜 이래? 이런 장면 전혀 기억이 안 나. 이런 게 있었어? 비보가 좀 길긴 했지. 모든 거를 다 기억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. 플레이 타임이 몇십 시간인데. 몇십 시간까진 아니고. 10시간 정도는 됐었던 것 같은데. 보세요. 파이프에 들어갑니다. 아주 미끄러지듯이. 어, 뭐야. 파이프 개 썩었네. 우리 집 수도관이 이런 상태면 진짜 샤워하기 싫겠다. 오, 끔찍해. 안 그러겠죠? 에이, 들어. 하수도관인가? 그리고 아까 우리 수도 파이프는 어떻게 관리되는 걸까요? 물이 계속 흐른다면은 거의 물때도 끼고 그럴 텐데. 좀 궁금하단 말이야. 오늘 쉬어서 와요. 밑으로 내려간다. 도대체 이 하수도의 끝은 어디야? 막 지하철도 나오고 막 괴물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아주 난리가 났어. 어, 뭐야 뭔데? 아야 잠깐만, 나 뭔지 모르겠는 거에 계속 맞고 있어. 아이씨, 어디 있었어? 안 보였는데 이 거머리. 아, 피가 50이나 까였어. 거의 짜증나네 이거. 버그인가? 아야야야, 아파. 피가 27이에요. 기도 좀 하고 갑시다, 우리. 61.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, 그냥 가자. 가면서 피 차겠지, 뭐. 아, 진짜 더럽게 생겼다, 복도. 아. 위에 뭐 이상한 정체모를 천조가리들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. 천장도 낮고. 어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잘 만들었을까, 맵을. 아, 대단해, 주인공. 아니, 주인공이라 제작진. 여기 튀어나왔어, 또. 아, 피 계속 다네. 죽겠다, 이거. 아야. 피 3 남았어요. 자, 피가 다 찼죠? 예, 다시 갑시다.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확실히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을 아니까 좀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. 어, 뭐죠? 부러졌다는데? 내 녹화 켰어요. What the hell?
요건 몰랐네. 이건 기억이 안 나네. 이게 어찌 된 일이오. 저장하는 거. 어? 잘못 저장했어. 저장이 제거되었습니다. 아, 딱 봐도 이상하게 생긴 거였는데. 아이씨. 요즘 그는 나의 추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. 앞으로 얼마나 더 추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. 그는 날 떠난다 한다.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다. 그는 이제 더 이상 날 좋아하지 않는다. 그리고 그건 전부 다 내 책임이다. 내 책임이다. 이게 다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기생충 때문이다.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. 나는 그저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다. 나는 단지 우리가 행복하길 바랬을 뿐이다. 아니, 팔도 아프게 했으면서 세이브까지 없애. 이 플레이어 양반 뭐하는 놈이야. 어?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고장난 것 같다. 아야야야야야. 여기서 죽어야 됐었던가, 잡아야 됐었던가. 잡을 수 있는 있을까요 얘를? 아 이게 그니까 세이브가 지워졌다고 하는 게 애초에 낚시예요. 이거 죽어도 그 세이브 지점부터 부활을 하긴 합니다. 진짜 세이브가 지워지진 않았어. 그냥 스토리상 낚시하는 거지. 어, 아파. 근데 곧 죽을 것 같아.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. 아프다 이놈아. 죽었다. 역시나 죽는 건 필수군요.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멘트요. 약간 다르게 나오네요, 근데. 그게 낚시예요. 어? 진짜 세이브가 지워져서 맨 처음부터 하는 건가? 이런 착각을 들게끔. 근데 멘트가 다르죠? 모든 사람들이 날 혐오하는 기분이에요.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. 현재 당신의 가치관은 자신의 체형과 체중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군요. 하지만 당신은 가치가 있고 아름답습니다. 단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. 그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죠? 만약 제 몸을 고치는 게 불가능하다면 제 가치관 자체를 고칠 수는 없네요. 그리고 우리 그 안돼!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냥 보세요. 10시 정지해놓고. 자, 다시 저장됐죠? 이거 보세요. 총알도 그대로 있네요. 다행이야. 아까 읽었던 거군. 이번에 가면은 보스가 없겠죠? 그렇네요. 다른 길이 펼쳐졌죠. 아슈방꿈. 어, 이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이거 어떻게 했더라요? 기억이 안 나는데. 이게 구덱이 있는 방이면 잘못 들어간 거고, 구덱이 없는 방으로 가면 제대로 된 방이야. 응, 망했어요? 빨간색 방이면은 망한 겁니다. 못생긴 방으로. 이게 못생긴 방으로만 계속 가면은 괜찮았었던가? 오우, 이제 그림도, 이쪽 그림도 이상해졌네요. 오케이, 그냥 못생긴 방으로 계속 가면 되는 것 같아요. 권총 탄약을 획득. 플레임님 자화상인가요?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... 이번엔 여긴가? 아니네.
60일.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세냐고. 난 미쳐버리겠네. 거머리 주제. 하긴 근데 저 정도 크기의 거머리면 아플만해요. 계속 왼쪽 방으로 가자고요. 두드려 맞을 거 아는데 왜 계속 오른쪽으로 가냐고. 이해를 못하겠다고. 걸레짝이 있네. 오. 사과를 먹으면 문이 닫혀요. 토하고. 토하는 소리 봐. 뱀! 이게 뭐야? 손이랑 심장이랑 얼굴이 막 자동 판매기에 들어있네. 뭐야 이거? 나 죽겠는데? 어 아니네. 피가 다시 90이네. 오답입니다. 그니까 저희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저 문을 강제로 열어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몹들을 만나고, 이번엔 사과를 안 먹고 그냥 가면은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. 응 그래. 그러면은 또 틀려서 거울 두 마리가 저를 정겹게 맞아주네요. 이거 어쩌라는 거지? 기억이 안 나는데. 그냥 가면 안 되고 사과를 먹은 상태로 지나가야 되나 봐요. 사과를 먹으면 이게 다치잖아. 근데 그냥 통과가 될 거야 아마. 난 똑똑해. 뭘 똑똑해. 기억이 안 났으면서. 자, 그 다음에는 사과를 먹고 또 지나가시는데? 근데 이러면 오답이겠지? 오답이 아닌데? 초록색 방인데? 정말 알 수가 없다. 똑같은 짓 왜 반복시키지? 또 하라고? 뭐지 이 난감한 퍼즐은? 뭘 어쩌라는 거야? 내 오한마 내구도 없어요.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저번에 얘를 어 이거 죽일 수 있나? 이러고 이렇게 빡 때렸는데 죽었거든. 1회차에. 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유튜브에 있는 영상 봐주시기 바라고요. 가지고 가보겠습니다. 가지고 죽이지 않고 가지고 가볼게요. 어? 설마 그러면 오답방 나오나? 빨간색 방 나오려나? 뭐야? 저리가! 저리가! 어? 방금 뭐였어요? 사람 형태가 보였는데? 저런 건 또 기억이 안 나네. 내 기억이 없는 장면인데 저건? 아기를 데리고 가서 그랬나? 이제 길이 없으니까 밑으로 빠집시다. 내 반려견이 사용하던 목줄의 일부분이 끊어져 있다? 와...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니 비보야. 나 진짜 환장하겠다. 근데 물론 뿌꾸가 하수구에 빠지면 나도 찾을 용기가 있지만, 우리가 이제 강아지가 빠졌어. 빠졌는데 이런 루트를 다 거쳐야지만 뿌꾸를 찾을 수 있다 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. 그러면 우리가 과연 찾으러 나설 수 있을까? 우리가 아니라 내가? 모르겠어. 난 솔직히 좀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. 어 뭐야 이거 왜 영어로 써있어. 난 어둠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. 두 번째 문장은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고, 하지만 어떤 누군가가 나를 빛 속으로
계속 밀었다. 그것은 나를 아프게 잠시 동안 아프게 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건 아프지 않아. 뭔 얘기야 이게? 한쪽 눈이 너무 가렵지. 한쪽 눈을 감고 좀 진행을 할게요. 뭐야?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어? 문이 들어가질 줄은 몰랐어. 어! 나 왼쪽 길을 못 갔는데? 어, 나 이런 거 찝찝해. 아, 왼쪽 길! 아! 왼쪽 길 뭐였을까? 아, 왠지 이거 1회차 때도 똑같은 실수 했었던 것 같은데? 오방게리오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네요. 응, 안 내려가. 좀 이따 올게. 어, 바깥이 보여. 와, 아니 이게 진짜 게임이 너무 잔인한 게 뭐냐면, 아 계속 이렇게 희망을 줘요. 아, 여기가 지금 막 엄청 깊은 곳이 아니구나.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하면 나갈 수 있구나. 야, 계속 이런 기대감을 준다니까. 잃어버린 테이프 없어. 없는데 이게 있다는 건 내 테이프를 놓쳤다는 건가? 이 장소는 비어있는 게 정상이다. 그런데 왜, 도대체 왜 자꾸 불이 들어와 있는 걸까? 그리고 지금도 들려오는 이 울음소리는 도대체 뭘까? 도대체 무엇 때문에? 여기에 어떤 장소인지 도무지 짐작해가지 않는다. 정신을 가다듬고 이곳을 지도로 만들려 했지만 말도 안 되는 그림만 그려질 뿐이었다. 잘 그렸는데? 일단 지도가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보자고. 뭐야 저거? 아, 화살표 표시구나. 깜짝 놀랐네. 이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저 길다란 표시가 사다리 같은데요. 지하로 내려가는 저기를 먼저 가볼게요. 내가 가려고 가려다 말았던 곳. 느낌표 표시가 있는데 사다리를 이용한다. 깜짝이야. 아, 여기 거기네. 아, 그 끔찍한 아이. 오지마. 아야, 이 새끼야. 어딜 감히, 이씨. 나한테 귀싸대기를 두 대를 때려, 이씨. 아, 피가 엄청 많이 달았네. 고양이씨, 어서와요. 도망갈 때도 계속 딜러오면 잡을 수 있던가, 제? 기억이 안 나네.